글로리로 대박이 난 네네. 송혜교 씨. 네. 재혼의 가능성 얼마나 있어요? 재혼의 가능성은 좀 약하다고 보여요. 누군가를 또 만날 수는 있고 뭔가 이제 스캔들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떠들썩해질 수는 있는데 완전한 재혼은 좀 힘든 것 같아요. 근데 혼자 있을 때가 더 빛나는 사람? 아 그래요? 네. 왜냐면 좀 아까운 사람? 재주도 있고 미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근데 구설이 너무 많았잖아요. 네. 남자 연예인들과의 뭐 만남 이런 거에서 너무 말이 많았잖아요. 근데 원래 뛰어나면은 말도 많아지게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이분이 만났던 인연에서 뭔가가 무너지고 깨지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일어난 격이거든요. 근데 예전만큼의 스캔들은 없을 것 같아요. 꼭 나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일에 조금 더 몰두하고 좀 더 신경 쓰시고 일적으로 조금 더 발전되실 것 같은 앞으로는 좀 몇 년 동안은 좀 잠잠하지 않을까? 연애설이나 이런 거는. 근데 재혼은 해요? 재혼은 하긴 하겠죠? 아. 하긴 하실 것 같아요. 근데 결국 돌아올 것 같아요. 다시 또 이혼? 네. 나중에 하기는 하는데 또 돌아올 것 같아요. 송중기 씨랑 결혼했다 이혼했잖아요. 네. 그럼 다시 재혼하고 또 이혼한다?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말 이렇게 해도 돼? 좀 그럴 것 같아요. 그럼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회는 있다? 그렇죠. 연기라던가 이런 방송 활동 쪽으로는 배우로서는요. 더 올라갈 수는 있다고 보여져요. 그럼 송중기 씨랑은 좀 어땠어요? 오히려 그분하고의 만남에서는요. 네. 기운을 좀 뺏기는 게 되죠. 아 송중기 씨한테? 네, 왜냐하면은 관심사? 물론 남녀를 두고 볼 때 우리 팬들 층에서도 보면은 송중기 씨를 이거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송중기 씨를 좋아하시는 여성 팬들분은 송혜교 씨 굉장히 싫어했을 거고요. 근데 남자 팬들보다는 여성 팬들이요. 더 반란이 많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송혜교 씨가 좀 욕을 많이 먹은 것 같거든요.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운기를 좀 뺏긴 격이다. 그래서 오히려 결혼을 하면서 운기가 많이 일적으로는 낮아졌지만 이별을 하고 나서 오히려 상승선을 타게 되고 오히려 활동을 더 잘하게 되고 이름나게 되고 그리고 연기의 폭도 한층 더 높아지고 그래서 지금 대박 나시는 것 같아요. 아 아싸리 이제 네. 송중기랑 송혜교 씨랑 이제 만남 자체가 잘못된 만남이다? 네 이루어질 수 없던 만남. 이게 잠시의 인연인데 결혼까지 가버렸으니 깨져버린 거죠. 아... 부부의 궁합은 아닌데 동료 간에나 뭐 일적인 만남에서 서로 친구가 되거나 그렇게 갔으면은 꾸준히 같이 일을 한다던가 그러면서 오히려 좋았을 텐데 오히려 부부의 인연을 맺으면서 운기를 뺏기게 되고 깨지게 되고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또 발판이 돼서 이번에 더 글로리가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. 아무튼 두 분 다 네. 좋은 배우자분들 만나서 그렇죠.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.